이게 물론 외부 탓과 환경 탓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 갑자기 재개발이 되거나 그 상권이 팍 죽어버리면 사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잘안될수 있겠죠. 그런 불가항력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본다면 사실 망하는 안 되는 카페의 특성들은 굉장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고객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는 환경 탓을 하고요. 네 번째는 직원 탓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탓이란 걸 모릅니다. 뭐 엄청 특별한 스킬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드물고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제가 처음 영상에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카페 홈즈의 의사선택의 기준은 대표도 아니고 밑에 직원들도 아니었고요. 반드시 고객이었습니다. 이것을 고객이 원하는가? 이것을 고객이 찾는가? 이것을 고객이 좋아하는가? 저희는 이 고객이라는 틀에서 절대 벗어난 의사선택을 한 적이 없고요. 이게 카페 홈즈가 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사장님이 선택하고 그걸 고객이 강요하고요. 저희는 고객의 선택에 받은 걸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죠. 사장님들이 배달 장사하고 있다면 리뷰가 달릴 거고요. 사장님들 특정 메뉴를 취급하고 있다면 그 특정 메뉴에 대한 키워드의 볼륨도 볼수 있을 거고요. 사장님들이 발품을 판다면 카페 디저트 페어에 나가서 유행이 뭔지도 포착해 볼수 있을 거고요. 사장님이 아직 카페 창업 전이라면 많은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공통적으로 취급하는 메뉴나 디저트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고요. 결국 얼마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관건이지 특별한 왕도나 엄청난 노하우는 없습니다. 세상 이미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고 보는 편인데요. 왜냐면 저가 커피가 이렇게 활성화된 지가 채 10년도 되지 않았고 정말 짧게 5년 정도 안에 이렇게 붐이 일어났는데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저는 커피도 취향의 영역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제일 처음에 그냥 카페인이면 된다 였다가 요즘에는 난 고소한 게 좋아, 난 산미 있는 게 좋아, 난좀 닭한 게 좋아, 나는 뭐 결국 여러 다양한 맛들을 취급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취향이 특화된 브랜드도 저는 곧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저가 커피에서 예전에는 그냥 쓴맛에 빅사이즈 투샷 팔다가도 맛있는 커피를 만들지 않으면 선택을 안 받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맛은 이제는 스타벅스의 커피 맛은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스타벅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원두를 먹으러 간다라기보다는 나에게 특화된, 나에게 맞는 음료를 먹으러 간다. 그리고 그 매장의 분위기를 즐기러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스타벅스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로 승부하는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원래 커피는 그 원두 자체의 특징도 있고, 로스팅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로스팅을 내리는 기법에 따라서 맛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머신에 따라서 다르고, 온도에 따라서 다르고, 습도에 따라서 다르고, 뭐 압력에 따라서 다르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만 해도 커피 맛에 변화를 줄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제일 좋은 건 좋은 원두를 쓰는 경우가 결국 좋은 맛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요즘에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기술들이 웬만하면 다 해결해줘서 좋은 원두를 좋은 머신에다 내리고 버튼을 누르면 굉장히 맛있는 커피가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개인 카페를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던가 혹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려는 사장님들이 원두 맛에 깊이 관여해서 뭔가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카페 홈즈라는 브랜드 운영은 전략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좁은 서견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면 카페 홈즈도 중저가 커피, 1,500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팔았기 때문에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남기기 어렵고요. 결국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유입을 위한 미끼 상품이었고 그 미끼 상품 이후에 정말로 카페 홈즈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디저트 라인업을 준비해 놓고 여기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저는 제일 처음에는 커피 맛이란 소비자가 좋아하는 맛이면 충분하다 정도였고, 이거 외에도 다른 브랜드라면 또 다른 전략을 쓸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희가 막 맛으로 엄청난 차별화를 내긴 힘들고, 그렇게 미끼 상품 하나가 있다면 들어와서 진짜 그제서야 영업이익도 남길 수 있고, 내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저가 커피 브랜드에서는. 사실 그런 큰 흐름을 아주 작은 개인이 명확하게 바라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카페 창업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창업시장에서 제가 느끼는 반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배달 시장이 죽었다, 요즘 자영업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잘 되는 카페, 잘 되는 가게들을 여전히 보고 있는데요. 그 특징들을 보자면 결국에 옛날에는 붐이 있었을 때 너도나도 창업을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숨은 고수들, 실력자들, 나만의 아이덴티티나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매장들과 카페들이 잘 되고 있는 경우를 보고 있어요. 결국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트렌드를 쫓다 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카스테라도 한때 유행이었고 소금빵도 유행했지만 지금 지고 있고요. 옛날엔 타르트가 유행했고요. 크로플도 유행한 적 있습니다.
먼 옛날로 가면 슈니발렌이라는 디저트도 유행했었죠. 지금은 탕후루고요. 결국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도 힘들고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타는 것도 잠깐입니다. 다만 그 수많은 트렌드 속에서 꿋꿋이 버틸 수 있는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그럼 결국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계속해서 사랑받고 오래가는 브랜드를 사장님이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런 브랜드를 택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게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렌드를 읽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탄다면 잠깐이다. 스타벅스가 있는 곳은 월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근처에 짓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스타벅스와는 경쟁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뭐 방금 또 약간 입지랑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들이 자꾸 카페를 창업할 때나 어떤 창업을 할 때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창업을 하는 게 맞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취급하지 않는 전혀 다른 메뉴, 스타벅스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취급할 수 있다면 스타벅스 바로 옆에 오픈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디야가 그랬으니까요. 이디야와 스타벅스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니까요. 이건 배달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잘하는 거랑 성의 있게 하는 거랑은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는 건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통달하려면 깊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지만 성의의 영역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달 매장 운영하는데 각 메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미지, 구성을 입력하는 건 성의의 영역이고 그걸 잘하는 건 숙련도의 영역인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배달 장사를 하실 때 성의 없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아마 사장님이실 확률이 높으니 내 매장의 배달 상태를 좀 점검해 보시고 모든 영역들이 성의 있게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사장님들을 코칭하면서 아, 되게 성의 없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요리도 잘하고 음식도 잘 만들고 구색도 갖출 줄 아는데 세일즈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없어서 내 가게를 잘 알리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 제일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제가 무료로도 제공하고 있고 실제 코칭한 사례들을 앞으로 유튜브로도 올려드릴 테니 그런 것들 보시고 내 매장에 노출을 만들고 내 매장이 더 많은 고객들을 찾아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우셔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잘 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만 많은 고객들을 이렇게 만나지 못해서 안 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까 제일 처음 말했던 것과 맞닿아 있는데 본인만의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이 확실한 사장님들은 때만 만난다면 그거를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때를 만들 수 있는 사장님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는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려면 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때때로는 어떤 사장님들은 물길조차도 만들어내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케팅 능력이고요. 그게 없다면 내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배를 짓고 노를 만들어 놓고 적어도 배 위에는 올라타 있어야겠죠. 그런 사장님들은 결국 자기가 사공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수 있는 것처럼 카페를 하시든 족발을 파시든 치킨을 파시든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스킬, 명확한 방법,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는 사장님들이라면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를 앞당겨 오셨다면 공부를 조금 하시면 되고요. 투잡으로 카페를 하려거나 투잡으로 장사하려거나 공부하지 않은 채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공부가 있는데요. 세일즈 능력이 있고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최소한 그러면 망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세일즈라는 건 잘 파는 능력이고 마케팅은 잘 데리고 오는 능력인데 대부분 세일즈는 잘 하는데 사람을 유입시키지 못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고객들에게 알리는 능력은 있는데 세일즈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이 두 가지 영향을 겸비하셔야 창업을 하는 게 맞고요. 이 두 가지 영향이 없을 때 카페든 뭐든 창업을 하면 10에 9할은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제 프로필을 방문해 주시면 생각보다 많은 지식들, 돈 주고 배워야만 알 수 있는 지식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전달하고 있으니까 와서 보고 배우시고 매장에 적용해서 매출 올리셔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 책을 읽지 않으셔도 되니 제가 보는 정보들을 매장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